우리 방 깨끗하다. 숨겨지. 하이. 하이. 우리 왔어. 우리 왔어. 여러분. 투표 받아요? 가로가 좋으세요? 세로가 좋으세요? 가로는 말씀 한번 말해보시죠. 가로는 일단 애초에 자 이렇게 아니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설정하려면 이렇게 해야지. 근데 될 곳이 없잖아. 아니 될 곳 있으면 가로 가로 이렇게 이게 좋나 세로 이게 좋나 당연히 이거지. 에이 뭐가 좋은지 가로. 얘기해주세요. 가로가 좋다. 봐봐요 세로는 잘 안 나오잖아 이렇게. 야 가로 더 안 나와. 아니 이렇게만 나와. 아니 너 계속 들고 있어라. 플리야 불편하죠. 미안해요. 아 죄송해요. 그래서 가로 세로 뭐가 더 좋으세요? 아 세로? 세로! 아니야 가로도 있어요. 가로도 예쁘고 세로도 예쁘대. 난 가로 세로래. 어, 가로밖에 없어. 세로밖에 없어. 가로밖에 없어. 뭔 소리? 세로? 세로. 가로 봤어. 가로 봤어. 어디 어디 어디? 여기. 오 있네. 그쵸? 처음이야. 세로 세로 세로. 그래요. 언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우리 이미 세로로 켰잖아. 맞아요. 어쩔 수 없어. 세로 세로가 맞네요. 대각선? 대각선 무슨 느낌일까요? 대각선. 야 이거 나쁘지 않다. 난 이게 좋아. 그러면은 이렇게 하자. 아니 이렇게 하자. 안녕하세요. 그거 같지 않아요? 약간 김 뭐야 김이한 이야기 말고 막 몰라. 아 댓글 보고 싶어. 여기 있어요. 이걸로 그래. 자 이제 가로 세로. 자 왔습니다 유희즈. 저희는 룸메입니다. 짜자잔. 힙한 각도. 사실 참 안녕 공주들 안녕. 일본에서 뭐 먹었어? 여기 룸서비스가 되게 맛있더라고요. 어제 그래서 저희 스테이크 먹었죠. 이거 마셨어요? 제가 유진 언니 사다 줬는데 완전 무거운데? 얼마나 마셨어요? 제 음료를 커피 말고는 다 못 마시나 봐요. 어디가? 자랑! 아 이거 맛있어. 어? 야 카드가 왜 여기 있지? 이거 잃어버릴 뻔. 어, 이건 많이 마셨네. 그러니까 아 이거는 애들이랑 같이 나눠 먹어서. 포도 녹차 이것도 있는데 마셔볼까요? 뭐지? 허니 레몬. 허니 레몬이래요. 먹어봐봐. ASMR. 그러긴 우리가 너무 시끄러워. 짱이다. 아니 희애랑 저랑 뭘 진행을 잘 못해요. 그니까요. 어제 잘 때도 갑자기 계속 대화하다가 갑자기 어? 2시네 이러고 잔다는 거예요. 먼저 자야지. 대화 그렇게 많이 해놓고 2시잖아요 자야죠. 어, 그래도 입이 약간 풀렸을 텐데. 아니 그때... 풀렸으니까 아니 언니랑 자꾸 얘기를 너무 오래 해갖고 딱 시계 보니까 2시인 거예요. 갑자기 어, 2시다 자야겠다 이러고 언니 2시네요 자야겠다 지금부터 침묵 게임 이러고 말 못하겠는데 자꾸 옆에서 웃는 거예요. 그럼 혼잣말 하는 거는 되는 거지? 혼자 이렇게 얘기하는 갑자기 혼자 웃고. 그래도 잠들지 않았어요 빨리? 어 바로 잤어. 아 목 아파. 이거 마셔봐요. 목 안 아파요. ASMR. 마셔봐요. 제가 소리 내줄게. 탄산 있어요. 아 그거 왜 지금 얘기해? 그래서 목이 안 아플 것 같아서. 항상, 맛있죠? 응.
근데 탄산을 막 엄청 좋아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과자는 뭐 좋아해? 과자. 일본 과자예요? 일본 과자? 나는 오마이. 오마이 뭐? 오마이랑. 내가 뭐 좋아하지? 일본 과자? 한국 거는 칩 종류를 다 좋아해서. 과자는 잘 안 먹는 것 같은데. 먹어도 빵. 빵. 과자 잘 안 먹어. 빵, 빵, 빵. 빵, 스키. 어제도 메론팡 먹었어요. 맞아, 오랜만에. 유히피스 만들어 달라는데? 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만들어 달라고? 유히. 유히피스. 가벨보도 아니고, 뭐야. 가벨보. 이렇게, 이렇게, 이거 만드는 거야. 이거예요? 유이피스? 신박하다. 아니면 저만 이렇게 할게. 안 예뻐. 이렇게? 이거 괜찮다. 유이피스. 둘이 하나, 둘이 꼭 있어야 하는. 좋았어. 좋았어. 희의 머리 노랑 대 핑크. 노랑. 노랑에서 핑크. 핑크도 좋은데 노랑 처음 너가 염색을 딱 했을 때 너무 예뻤어서. 처음에만요? 아니 지금 지금도 예뻐요. 다 예뻐. 저는 뭔가 핑크가 좀 더 여성스러운 느낌인 것 같아요. 뭔지 알죠? 색깔이 입혀져서. 둘 다 좋아 희애야. 둘 다 좋아. 다른 멤버의 룸메, 기억나는 건 히카루랑 영은이. 다현에서. 샤우팅 언니랑. 채연이? 네, 채연 언니였던 것 같아요. 둘둘둘둘. 아이고, 제일 좋아하는 수록곡. 수록곡? 아, 잠시만, 그 전에. 희애 왜 요즘 히카루 말투를 닮아가? 아, 죄송합니다. 히카루랑 너무. 그러게요. 왜 뭐 했는데? 아 그냥 말투가 히카루 말투가 어떤 히카루랑 있으니까 뭔가 한국어를 더 못해지는 기분이에요. 뭔지 알죠? 맞춤법 다 틀리고. 아 최근에 웃긴 거 있었는데. 아 까먹었어요? 광어? 광어? 아 그거 별로 안 웃기다. 아 그래서 중간 아니 뭐였지? 광어가 뭔지 몰라갖고. 아 광어가 질기다. 아 맞아. 제가 광어가 긴 거는 진짜 못 먹어가지고 광어 너무 질겨서 난 잘 못 먹어 이랬는데 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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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생선 그래서 그러니까 광어가 뭐야? 광어가 뭐야? 근데 생각... 약간 너 말투 진짜 히카루 같아 요즘에. 아 어? 좋은 거죠? 좋은 거지. 나 머리색 하고 싶은 거 있는데 나중에 보여줄게요. 내 핸드폰이 지금 여기 있어서. 유진언니 초록색 하고 싶대요. 어? 갑자기 왜? 파란색 파란색 보여줬잖아 너한테. 네 파란색 애쉬블루? 아닌데? 아닌가? 잘못 봤나? 파란색 아니었어요? 아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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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다. 어 오늘 축구야! 아 네 카루바이러스 맞습니다. 카루바이러스 카바 카바 카바한테 얼마써 언니도. 난 왜? 올물 예정. 아니 난 괜찮아. 괜찮아요? 예스. 니혼고데 하나시테 그다사이. 일본어로 얘기해 주세요. 하야쿠 아이마쇼 기플리안. 아이타이 데스. 하야쿠 마타 아이마쇼. 마마 니테 또 데스카? 간바테 그다사이. 아주 조심하겠습니다. 어, 마마 가서 어때? 아 어때? 열심히 해주세요. 메짜 아이타이 데스 메짜 스키. 사이쇼니 이기마스 게도 이런나 퍼포먼스 오 미세테 쿠다스 미세테 때 호시 데스 스카? 아 미세테가 뭐예요? 보여드리고 싶어요.
미세 아닌데 미세 타이데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얘기했지? 그러게요. 나 요즘 저 요즘 일본어를 좀 못하는 것 같아. 같이 공부하다가 얼마 전까지 저 히라가나 외우는 거 언니가 도와주다가 한 이틀 만에 안 했어. 끝났어. 푸딩 먹었어요? 네 먹었어요. 아까 뭐였지? 수플레 푸딩? 어 너무 맛있더라 그거. 네 그 핫케이크 위에 올라가 있는 푸딩. 신났겠나 그치 신났겠나 그치 신났겠나 사랑을 더해요 더하기 사랑을 더해요 뭐예요? 오늘의 TMI 오늘의 TMI 뭘 찍었어요? 왜? 맞아요 뭘 찍었어요 히카루랑 영은이한테 선물을 받았어요 여기까지 아 어제 어제 끝 리 어제 끝나고 리허설을 오왔대 리허설을 끝나고 편의점을 가려고 갔는데 입구 하이 계속해주세요 입긴 맛있다 걔도 하이 근데 갑자기 기운이 편의점 가는 길에 타코야끼 집 있는 거예요. 콤비니 이 가기 전 뭐라고? 가고 나서? 가는 길에 입구 도끼 타코야끼 미세가 아떼. 그래서 예서가 타코야끼를 너무 오사카에 오면 먹고 싶다 해서 히카루랑 그 집을 찾아갔어요. 아 해석 안 해도 될 것 같아. 근데 그 집이 10시 반까지였나? 했는데 그때 10시였어요. 근데 보통 30분 전에 잤잖아요. 달려갔거든요. 그래서 채연 언니가 뒤에서 100% 저기 지금 청소도구 들고 청소하고 있다. 갔더니 진짜 청소도구 들고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먹었어? 못 먹었어. 못 먹었어? 편의점만 갔다가. 저는 저는 편의점에서 좋아하는 거 메론빵 메론빵 여기는 팜마트야 팜마트 패밀리마트가 있는데 패밀리마트 나는 아까 먹은 푸딩 맛있었어 맞아 스키 진짜 오이시카타데스 오. 나 그거 얘기했어 우리 둘 다 루미큐브를 했는데 루미큐브를 했는데 뭐지? 너, 아 루미큐브가 아니지 다빈치 코드 했는데 1대1로 됐다가 너가 이길 것 같아서 내가 엎었다는 얘기 했어 맞아요 너무 유치하지 않아요? 자기가 질 것 같으니까 내 거 다 깠어요 언니가. 아니 너무 졸려가지고 무슨 소리야 앉았잖아요 그때 근데 뭔가 룸메 이제 얘기하니까 편하지 않아요? 어 왜냐면 저희는 뭔가 유난히 숙소에서 하는 게 많거든요 그리고 스토리 같은 게 되게 많은데 그게 룸메를 공개됐을 때 할 만한 얘기들이 너무 많아요 이제 할 수 있다 근데 이제 너무 많으니까 뭘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어 저희 방은 이제 크리스마스로 꾸밀 예정입니다. 그리고 진짜 아 보여드릴 수 싶어. 맞아. 진짜 저희 방에 조명도 진짜 많고 느낌마다 만약에 이런 느낌을 내고 싶다 하면은 이 조명 켜고 그리고 디퓨저도 이번에 바꿔갖고 숙소 들어오면 저희 방 향기부터 나더라고요. 딱 문 열자마자 하하. 저녁 메뉴 추천해줘 여기는 오사카니까 타코야끼 드세요 예. 타코야끼 축구 오면서 타코야끼 샤마 샤마 이즈 샤마 이즈 오. 요즘 좋아하는 거 알려주세요 희애랑 게임하기 유진 언니랑 게임하기 희애랑 대화하기 유진 언니랑 수다 떨기 차기. 유진 언니랑 밥 먹기 희애랑 유진 언니랑 쇼핑 가기, 유진 언니랑 산책 가기, 유진 언니랑 자전거 타기, 유진 언니 자전거는
왜 안 돼요? 자전거를 살까 봐요. 빌리는 게 제가 기계치잖아요. 그래서 이제 희애랑 같이 빌리러 갔는데 희애만 되고 제 거는 계속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희애 혼자 자전거 타러 가고 전 혼자 집 들어갔어요. 같이 타기로 했는데 언니가 이번엔 진짜 꼭 될 거야 하고 나갔는데 끝까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언니 저 갔다 올게요. 빨리 빨리. 혼자 가고 저는 이제 슬슬 집 갔는데 갔어요. 맞아요. 캐플리안 자꾸 마마스포 해달라고 하는데 24시간 남았어요. 이제 마마스포 해드릴게요. 멋있어요. 네. 나 품에 때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봤어요 그거. 그래서 진짜 멋있어요. 어제 리허설하고 왔거든요. 그리고 다른 무대에서는 귀여워요. 귀여워요. 무섭대. 멋있고 귀엽다. 다양한 모습을 다 보여드릴 수 있어요. 대리님한테 카드 왔는데 뭔가 보고 싶어. 유진 언니 보고 싶어. 나도. 1번 좋아해요? 전 1번 너무 좋아해요. 뭔가 나도. 제2의 집 같은 느낌. 일본에 와서 놀랐던 것은 일본어로 부탁합니다. 칸지가 메짜 오쿠테 사이쇼니 있다 토끼와 비꾸리 시마시타. 하이. 私 렌슈생 노 토끼 일본어 벤쿄 탁상 시마시타 케도 하이. 일본 있다 토끼와 젠젠 요메나이 데스 데시타. 이마와 데키마스. 자, 이제 해석. Same. 해석. 해석? 일본어, 일본어, 일본어 선생님 됐어. 호텔이 너무 좋아서 호텔에 도착하자마자 유진 언니랑 룸메인 걸 알고 희애랑 룸메인 걸 알고 행복해서 잠을 설쳤다고 합니다. 다 틀렸어요. 일본 처음 왔을 때 진짜 연습생 때부터 일본어 공부를 했었는데 왔는데 아무것도 읽을 수 없는 거예요. 한자가 너무 많아서. 근데 지금은 이제 읽을 수 조금은 읽을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비슷하다. 희애는? 저는 일본에 와서 뭔가 편의점이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네, 편의점이 진짜 좋고. 맞아요. 편의점을 꼭 가라고 했었는데 한국에 있을 때 일본 가자마자 편의점부터 가라고 해서 당일에 바로 갔는데 정말 너무 좋다. 없는 게 없어요. 거의 카페 같아요 편의점이. 그래서 너무 신기했어요. 짱 좋아. 짱. 일본어로 너무 좋아라고 말. 다이스키. 다이스키. 다이스키 다이스키. 캐플리안 밥 먹었어요? 지금 5시 반 40분인데 아니 휴 모토 토끼토끼 사세테 윙윙. 유진아 나랑 결혼해 줄래? 그리고 닉네임은 김채연의 미친 사람. 요고 요고. 채연 언니한테 다 말할 거야. 요고 요고. 조금 있으면 크리스마스네. 크리스마스요? 귀여워. 너무 귀여워. 귀여워. 아니 좀 거대하지 않아서 지금 좀? 의자가 너무 높아서 그래. 의자가 이상한 차이 나요 지금. 근데 이거 안 내려가요. 작아서도 아니고 이게 더 낫지 않아? 이렇게? 네. 조명이 위에 있으니까. 언니가 들고 있어. 렌즈 꼈어요? 어. 초록색? 안 끼면 안 보여 눈이. 초록색?
맞춰봐. 맞춰봐요, 여러분. 아, 맞. 블루. 그레이. 자, 댓글. 조심해요, 뒤에. 맞다. 그래, 나랑 결혼하자. 마시멜로우 마시러. 아니 다들 왜 쓰는 거야? 나는 희이랑 결혼할게. 닉네임 마시멜로우 마시러. 나는 그레이 꼈어. 그레이. 저도 꼈어요. 안 꼈잖아. 블랙. 언니 얼굴 앞으로 가요. 얼굴도 작으면서. 2010년생이랑 친구가 하는 제가 가능. 한 그때쯤에 오디션을 보러 다녔고요. 그때부터 연습생 생활을 했는데 뭐 가능? 가능? 2010년? 와 근데 2010년 2010년이면 나랑 몇 살? 나중에는 그럼 2020년생도 있는 거 아니에요? 있지 지금도 있지. 지금도 있죠. 있긴 있지. 우와. 괜찮다. 내려가는 거. 예스. 어 내려와졌어. 갑자기 쪼끄매졌는데. 윤바위에 그러니까. 2004년생 친구 가능. 얘가 언니 2004년생. 저는 가능. 나도 가능. 너가 2004년생이니까. 아니 제가 요즘 옛날 노래들을 많이 듣거든요. 근데 어떤 노래가 나왔는데 희애 갑자기 이거 옛날 노래죠? 그래서 응 맞아 이랬는데 찾아보니까 2004년도에 나온 노래더라고요. 나 태어날 때. 그때 세대차이 처음 느꼈어. 라떼 라떼. 처음? 처음은 아니고. 근데 뭔가 세대차이 안 나지 않아요? 저랑 언니? 응 안 나. 그쵸? 그러려고 노력 중이야. 에이 노력하진 않잖아요. 그냥 언니 자체가 뭔가 저랑 잘 맞아요. 그리고 되게 날 뭔가... 너무 좋아하는데. 에이 여기까지 할까요? 아니 빨리 얘기해줘. 그냥 잘 맞아요 유진 언니랑. 저희 MBTI가 조합이 좋나 봐요. 너 뭔데? ESFJ. 아, 나 ENFP였을 때는 S가 다 안, 최악이라고 써있었거든. 아, 진짜요? MBTI는 맞지 않습니다. 아닌 것 같아. 나는 뭘까? 어쩔 때는 ENFP가 어쩔 때는 ISTP 같고. ISTP. 그러니까 이게 너무 반대로 나오니까. 근데 P는 항상 그대로야. 제이였던 적은 없어. 계획하잖아요 언니. 계획하는 거. 근데 그거보다 아니, 계획은 하는데 그거지 이제 놀러 갈 때나 그럴 때 즉흥으로 가는 게 더 재밌고. 만약에 내가 계획을 짜놔도 그 만약에 여기서 밥 먹기로 했어. 근데 딴 데 갔을 때 어 여기 맛있겠다 해서 먹었을 때 더 뿌듯한 경우들도 많았어가지고. 그래서 P? P. 아 맞아. 서로가 좋아하는 곳을 말해주세요. 서로 좋아하는 곳을 얘기하는 성격? 서로가 좋은 곳 아니면 서로가 좋아하는 장소? 그냥 서로의 좋은 점인 것 같아. 희애는 진짜 열심히 해요. 항상 열심히 하고 뭔가 아니 뭐예요? 음식집이에요? 카톡이 왔는데 갑자기 쌈집에서 카톡이 왔어. 희애정 좀 얘기하고 다시 희애는 열정적이고요. 정말 열심히 하고 내가 약간 좀 이 뭔가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먼저 이렇게 물어봐서 아 그게 낫겠다 해서 좀 멤버들한테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았어가지고 그런 점들이 되게 멋있고 그래요. 그리고 착하고 깨끗하고 깨끗하고 나는 진짜 너랑 진짜 방을 같이 써서 좋아. 저도 언니랑 방을 같이 쓰길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외롭지가 않아요. 만약에 게임 혼자 하고 있으면 혜야 같이 할래? 좋아요 같이 하고. 맞아요. 유진 언니의 장점을 얘기해보자면 뭔가 항상 긍정적인 게 더 많아요. 부정적인 말들보다
긍정적인 말들을 더 많이 해주는 것 같고 표 딱 뭔가 정리가 잘 돼요 언니가 약간 말을 할 때도 멤버들을 챙길 때도 그렇고 유진 언니도 착해요 진짜 난 착한 사람 좋아하잖아 내가 저번에 그 여자 이상형을 착한 사람이라고 얘기했더라고 착한 사람 착한 사람 난 착한 사람 좋아해요 맞아 유진 언니도 진짜 착해 그리고 되게 뭔가 순진? 순수하다? 순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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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사실 멤버들 중에 막 보드게임을 하자 해서 보드게임을 사고 막 같이 하자 이런 멤버가 없거든요 예서 근데 유진 언니가 되게 같이 그렇게 노니까 되게 재밌고 아 뭐 여러분 이쁘다 그런 건 당연한 거여서 포함을 안 했고요 My name is Chicky. Chicky, Chicky, Chicky.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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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태연 언니가 언니한테. 아, 라 라 라. 아 웃겨. 틱톡 찍어야 되는데. 추천 좀 해주세요. 추천. 근데 지금 웃긴 걸로 하고 싶어요. 맞아요. 이런 거 많이 보여드렸으니까 이런 게 뭐야? 룸메예요? 네, 룸메입니다. 루피피스 오랜만에. 루피피스, 체리피스. 아, 루피만 생각하면 무슨? 너? 루피? 울렸어, 루피가. 피해를 루피가 저를 울렸어요 루피 닮아가지고 루피는 무섭진 않았어요 그 귀신들이 무서웠을 때 아니 근데 사실 무서운 게 없는 맞아요 촬영하고 있었으니까 분량이 나와야 되잖아 아 분량 뽑은 거 아, 그래서 어떡해 근데 난 약간 뭔가 챙겨줘야 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야 되니까 아 그래서? 무서웠지만 안 무서운 척 애들 챙기는 그런 느낌 역할이었어요. 컨셉으로 들어가기 전에 컨셉 다 정하고 들어갔거든요 네, 맞아요 너는 꼭 울어야 돼 샤우팅도 너도 꼭 울어야 돼 저희 연기 진짜 잘하죠? 진짜 믿으시는 거 아니겠지? 그러니까 희애 진짜 많이 울었더라 아 뭐 진짜 아니 그러니까 그때 넘어지고 나서 그때부터 시작이었잖아 맞아 사실 안 넘어졌으면 딱 그 넘어지자마자 서로 속상한 거예요 왜 귀신들이 날 쫓아오고 있고 난 왜 넘어졌고 이게 너무 속상해서 들어가자마자 그때 시작이었어 그때 진짜 약간 서서히 약간 계속 괜찮아 아니야, 이런 애써 웃으려고 했어요 저는 어. 이러다가 괜찮아 이거 그 괜찮아를 하면 슬퍼지는 거 알죠 맞아 귀여웠어 뒤에 있는 거 창문입니다 아 창문이에요 뿌엥 너무 귀여워 둘이 커플 아이템 있어요? 우리 잠옷 있잖아 맞아요 유진 언니가 사준 핑크색, 노란색 맞죠? 응 얘 여름 거예요 겨울 건 제가 살게요 언니 좋아 기모 네. 없는 걸로 최근에 샀는데 아 그래도 좋아 그럼 슬리퍼? 슬리퍼 샀구나 맞다 칫솔? 칫솔? 서로 같은 거 쓰고 어? 아, 슬리퍼 이러는 거 아니야? 유진 언니 칫솔만 숙소에 5개인가 4개인가 있어요 4개야 정말 저희가 누구랑 같이 더 사는 것 같아요 저희 숙소 저희 방에 그 나만 그런진 모르겠는데 유진 언니 뭐 4개 써요 칫솔 원래 다 그러신가요? 아니 저 좀 이상한 게 그 느낌마다 달라요 오늘은 이거 두 아 그러니까 저녁인데 그 양치 두 번 하거든 그게 이 느낌하고 이 느낌 또 이 느낌하고 이 느낌 해서 근데 지금 3개일걸? 맞아, 하나 버렸어 많이 줄었어 어. 한 6개 있었을 때도 맞아, 있었어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양치를 칫솔 2개로 2번 하더라고요 신기했어 그러니까 그거지 이 칫솔은 여기가 잘 닦이는 안쪽이 안 닦이는 거고 이 칫솔은 안쪽이 잘 닦이니까 안쪽 좀 이렇게 한 다음에 해서 2번 신기해 나 심지어 치약도 이거에 맞는 치약 쓰고 그래 어떻게 이러지? 전 유진 언니처럼 살아보고 싶어요 한번 안 그래도 어제 채연 언니랑 구영 선생님 그 백구영 선생님께서
유진이처럼 살아보고 싶다 그래서. 맞아요. 왜? 아니 그냥 너무 재밌어 보여 인생이. 재밌게 살려고 하는 것 같아. 맞아. 희애야, 유진아 최애곡이 뭐야? 케플러죠? 케플러 곡 중에 최애곡 희애짱가 스키나 노래가 교쿠와 Another Dream Death. 오, 그 노래 들으면 걸프 생각나서. 맞아요. 그것도 있고 뭔가 뭉클하다 해야 되나. 뭔가 그런 노래들이 다 좋아요. 굿나잇도 좋고. 발라드. 저는 私は 아, 한국어로. 오케이. 저는 사실 타이틀곡들은 너무 많이 들어서. 맞아. 뺄게요. 절대 좋다 아니 안 좋은 게 아니라 그거 많이 들으니까. 저는 드림즈 좋아하고 르보야즈 좋아하고. 아 드림즈 맞아 좋아. 윙윙 좋아해요. 윙윙 좋아. 어 약간 좀 저 제가 약간 밝은 거를 좀 되게 좋아하나 봐요. 그러니까 이런 거. 밝아요? 밝은 거랑 반대는 느린. 그거라 해야 되지. 신비로운 느낌? 마스크 또 좋아. 마스크 좋아. 근데 다 안 가리는 거 같아. 하루하루 느낌이 달라. 맞아. 어쨌든 이 노래가 맞아 좋고. 기분에 따라 다 듣는 거 같아요 저. 근데 기본적으로 르보야지 드림즈는 언제 들어도 좋아 나는. 성대모사 해줘? 맞아 밝지만 느리고 아련한. 어 아련한 거. 아련한 거. 맞아. 그래서 난 그 오마이걸님들의 클로저 노래 좋아하거든. 한 걸음. 맞아. 한 걸음 closer to you. 한번 노래 한번 소리 켜봐봐. 잘 들리나? 아 오케이. 잘 들려요? 잘 들리세요? 잘 들리네. 노래 한 번 더 들려줬어. 그럼. 네. 여기 밑에를 막으니까. 들렸어! 아, 카페에서 나... 화장실에 있어요, 혜지. 제가 여기 지키고 있을게요, 언니들. 아 누가 뚜껑 다 안 닫으래. 밥 먹으니까. 근데 쳤잖아요 언니가. 아 잠시만 나 방금 화장실 들어갔는데 여기서도 칫솔 두 개 썼네. 그니까 유진 언니가 이거 흘렸어요. 뚜껑이 열려 있었어요. 희애야 요즘 제철? 무슨 제철? 복숭아? 귤이 제철. 희애 얼굴? 예? 굴! 귤! 내 얼굴. 제 얼굴이 제철이래요. 나 요즘 굴 좋아하잖아. 제 얼굴? 내 얼굴. 너가 제 얼굴만 안 했으면 희애 얼굴 이랬을 텐데. 너무 가깝다고요? 가까워서 싫어요? 그러면은 그럼 멀리 가야지. 안 보이지? 리와인드 불러줘. Rewind. You are always on my mind, so I'm not lonely now. 날 지켜줘마. 고마워. 날 지켜. 잠시만. 날 지켜줘마. 고마워. 그게 무슨 부분이에요? 그만 이제는 영원히 하길래 Always promise forever. 순간 어떤 느낌이지? 아! 사랑 속에 피... 맞아요? 응. 그리운 계절들 깨고 싶지 않은 꿈 같아 모든 순간들. 토끼 포즈! 잘한다
장난꾸러기들이래요 저희. 키토산 야키토를 디어냐누가 청캉청캉 서티를 디어냐누가. 언니가 만든 거예요? 아니 산토끼 거꾸로 한 건데. 우와 너 산토끼 캡... 봤어요? 캡틴 히어로즈 맞아 거기에서 재밌지 않아요? 캡틴 히어로즈? 저도 너무 재밌게 봤어요. 재밌었어. 산 토끼 토끼야 어디로 가주냐 총깡 깡총 아 뭐야 깡총깡 너무 깡 반대로 많이 해가지고 산 토끼 토끼야 어디를 가느냐 총깡 총깡 깡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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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면서 어디를 아, 가느냐 뛰면서 서면 서어디 서어디 를 뛰어냐는가. 어렵다. 키토산 야키토를 디어내는가 청강청강 서티를 디어내는가. 그거 찍는 거 동생이 봤대요. 아 진짜요? 아 그때 되게 사람 많았었잖아. 캡틴이 그러지? 어 언니 동생이요? 아니 그 아 진짜요? 그때 거기 대박 1 더하기 1은 귀염이 해달라고요? 진루 1 더하기 1은? 2 더하기 1은? 2 더하기 1은? 3 더하기 3은? 4 더하기 4는? 5 더하기 5는? 6 더하기 6은? 아 귀여미 노래 한 곡? 싫은데 하면서 다 해줬네. 노래 한 곡? 아 한 박자 쉬고 두 박자 쉬고 세 박자 맞아 쉬고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진짜 부르는 하나 둘 셋 넷 각자 부르 각자 부르는데 만약에 맞으면 뭐가 맞아요? 우리 둘 다 똑같은 노래를 부르면 데스티니야. 오케이 뭐 부를 거예요? 그 알지? 오케이 하나 둘 셋 넷 붉은색 푸른색 다시 하나 둘 셋 넷 붉은색 푸른색 사이 3초 짧은 시간 노란색 잊혀가는 덕용 의동이 내 머릿속에다 스르르. 언니 요즘 참고사항 많이 듣는데 아 사실 씻을 때 들어가지고 약간 음들만 아는 가사는 가사 뭐였지? 지금 불러 사실 그거 부르려고 했는데 갑자기 아, 기억이 안 나. 네 선생님 나는 말씀은 전도사일 뿐입니다. 나는 그게 싫어요. 맞아. 성대모사 누구 성대모사 해달라는 거예요? 카루 성대모사? 왜냐면 닉네임이 카루예요. 카루 성대모사 잘할 수 있어. 영 키에 생각 중 로딩 중 있다 뭐 에오 히카루는 되게 그런 리액션을 크게 해요. 뭔지 알죠? 응 갑자기 뭔지 알죠? 네. 오타쿠 하트 해달래요. 그게 뭔데? 언니 엄지. 엄지? 응. 이게 오타쿠 하트 아닌가? 이게 뭐야? 이거? 네. 이거 알아요? 아니. 아 근데 본 적 있는 것 같아. 응. 하나 둘 셋. What da da da. 다현이? 다현 언니 눈썹 올리는 거. 다현 언니 맨날 속눈썹 이러는데 뭔지 알죠? 응. 막상 따라하려니까 어려운 거. 그니까 유진이는 치약을 중간에서부터 짠다 끝에서부터 짠다. 그냥 블록 튀어나온 데부터. 블록 튀어나온 데? 아니 그러니까 칫솔을 나 짤 때. 그러니까 그냥 제일
두꺼운 제일 푹신한 듯. 중간에? 어. 중간? 아니 끝이 그러면 끝을 하고 앞이 그러면 앞을 하고 거의 앞쪽인 것 같은데 모르겠다. 전 뒤에서부터 앞으로 짜요 이렇게. 전 느낌마다 달라요. 칫솔마다 그래서 그래서 내가 피야. 나는 항상 느낌을 본단 말이지. 느낌 별론데. 근데 나 약간 그 느낌 필이 있는 것 같아. 잘 맞는 것 같아. 그 칫솔에 따라? 아니 그러니까 항상 뭘 해도 필이 좋은데. 그럼 좋아요?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가? 왜겠네. 윙 버스. 윙윙윙윙 나를 힘이 끝도 니까래 다들 이제 그 발쇼와 keep on make it fun hey! enjoy your dream hey! 또 사사야 코끼미 니 버스 윙윙 뚜뚜다 뚜뚜뚜 뭐또 토끼토끼 사사다 윙윙 가끔씩 기분 좋을 때는 뚜뚜다 뚜뚜뚜 이것도 맞아 맞아 헤이 hey! 이것도 하고 와어 와어 아 맞아 You make me fire 어 만약 너희 둘 다 드라마에 캐스팅 된다면 어떤 역할 하고 싶나요? 지금 물어본 이분 피시죠? 유진 언니는 남자친구의 여자친구에 만나고 있는데 그 남자의 여사친. 어? 남자 여자친구의 친구. 아 친구? 그러니까 둘이 연인 중에 친구? 아, 이 남사친, 남사친. 남사친의 친구. 아. 왜냐면 오. 제가 언니의 드라마를 봤거든. 아. 펌킨 타임. 맞아. 그거 봤다 했지. 희애는 그 지구망에서. 지구망이 그거죠. 지구가 멸망한다면? 아니. 내일 지구가 망해버렸으면 좋겠어라는 그건데. 국제학교. 넷플릭스 알아요. 그거거든요. 국제학교니까 뭔가 거기에서 약간 나오는 역할 중에 했으면 좋았을 인싸. 인기 많은? 인기 많은? 돈키호테 갔나요? 저희 돈키호테 못 갔어요. 돈키호테 돈돈돈 돈키 돈키호테 아 아 어제 희한이 이사님 윙크해주세요. 이렇게 외칠 거야. 다현 언니 지금 뭐하냐고요? 뭐할까요? 자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되게 지금 멤버들이 조용해서 각자 숙소에서 호텔에서 자고 있는 희애야 했던 머리색 중에 가장 버스 지나갔다. 가장 마음에 드는 머리 있냐는 뜻 아닐까? 그런가? 제일 마음에 들어? 머리색이요? 저는 핑크. 근데 저는 지금 데뷔 이후로 계속 탈색 머리를 했었어갖고 1년 넘었어요. 아 근데 머리 건강하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얇아서 잘 안 끊기는데 짧게 안 끊겨. 신기하게. 그래서 제 머리 강철이래요 쌤들이. 저는 이제 염색을 막 안 하니까 다른 애들 트리트먼트 할 때 저는 언니만 안 가요. 여덟 명 다 가는데 자는 시간. 근데 이 머리 진짜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이 머리? 응. 근데 언니 바꾸고 싶죠 이제? 아니 난 좋은데 팬분들이 원하신 그러니까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해서 찾은 게 그 너한테 보여준 거거든. 그래서 싫어 성대모사? 언니. 비슷해. 언니 이거 맞아요? 계속 웃고. 귀여워 싫어 언니 보고 싶다. 싫어 보고 싶어. 보고 싶어. 진짜 진짜 보고 싶어.
만약에 우리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이제 따로 살게 될 거 아니야. 혼자 살고 싶다. 전 이준 언니랑 살 거예요. 근데 나 느꼈어. 아니 나중에라도 그냥 혼자 살지 말고 그냥 방 각자 방 이렇게 있고 같이 살면 안 되나? 외로운 걸 싫어하잖아요. 어, 나는 사실 요즘 희애가 있어서 정말 인생이 좋거든요. 내 애인. 진짜 뭔가 희애 없었으면 재미없었을 것 같아. 저도 언니랑 있으면서 재밌어요. 되게 안 해본 것도 많이 해보고. 위진 언니랑 베이킹 해야 되는데. 언니가 쿠키 만든다고 해서 전에 팬분들한테. 근데 약속을 안 지키고 있죠? 언니가 그런 건 귀찮아하는 것 같아요. 아, 저 진짜 요즘에 집순이로 바뀌었어. 난 진짜 느꼈어. 그치? 완전. 집에서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 집에서만 있어도 시간이 금방 빨리 가요. 그래서 1년 전에 격리했었을 때는 와 진짜 힘들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진짜 잘 보낼 수 있을 것 같은? 물론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집이 행복해. 맞아요. 집이 행복해. 맞아. 저는 이제 엄청 추워지면 따뜻하게 이불 속에서 귤 까먹고 싶어요. 숙소에다 빔 프로젝트 설치해서 영화 보면서. 사실 빔 프로젝트 설치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요. 아는 캐플리안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맞아, 요새 한국 날씨 진짜 춥더라고요. 어제 엊그저께부터 갑자기 맞아. 추워졌어. 갑자기 정말... 진짜. 어. 오늘도 추워요? 여기 진짜 딱 좋아요. 나쁘지 않아요. 긴팔 하나만 입어도 좋은 날씨. 나가도 할 게 없는 게 아니고 할 거 많죠. 근데 집에 있는 게 마음 편하고 좋을 뿐이지. 이번 주에 날씨가 계속 춥다고. 아, 추워서 못 나가겠는 것도 있어. 맞아. 항상 겨울만 되면 겨울잠 자는 느낌처럼. 자. 우리 저희 방에 소파가 있거든요. 아, 맞아요. 진짜 편해요. 진짜 근데 저희 뭐 많은 것 같아요. 소파 있지, 게임기 있지, 책상 있지, 책상 있지, 책장도 있지. 내 침대는 그 뭐야, 커튼 있지. 내 침대는 조명 달려 있지 옆에. 아 맞아. 인형들 있지, 휴바 있지. 휴바가 지금 집 지키고 있어요. 차마 캐리어에 들고 올 수가 없어. 잠시만, 보일러 끄고 왔나? 마지막 날에. 아 저 그거 했어요. 그 전체 조명 끄고 왔어. 아 왜냐면 우리 원래 보일러 안 틀고 자다가. 그럼 제가 틀었어. 너무 추워서. 캡처 타임 해달래요. 캡처 타임 하고 마무리할까요? 좋아요. 브이로그 하나 둘 셋. 루피랑 같이 찍어야죠. 하나 둘 셋. 그다음 그 유희 하트. 뭐였지? 이거 뭐였지? 하나 둘 셋. 그리고 또 뭐 정하지 않았냐? 뭐 하트? 아, 아 이거 하나 둘 셋. 하트. 하트. 우리 또 유리 내일 돌아올 아, 테니까 내일 내일 마마예요. 마마. 내일 봐요 캐플리안. 아주 멋있게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내일 봅시다. 안녕. 바이바이. 바이바이. 잘 자요.